안녕하세요, 제논입니다. 네, 오늘은 빵두 종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크리미 빵이 원래 옛날 빵이라고 했잖아요. 옛날 빵, 크리미 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게 원래 전통 빵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있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순 우유, 완듀 빵? 뭐 그런 빵이래요. 네, 완두 팡하고 크리미 빵 이렇게 두 종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이 오리지널 크리미 빵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오리지널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약간 도라이야끼인가? 그거랑 비슷한 느낌의 빵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네, 내용물은 그냥 그 전에 리뷰해드렸던 샌드랑 같이 크림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지. 이게 진짜 옛날 맛이지. 옛날에 먹던 그대로예요. 이렇게 단면이 다 크림으로 되어 있는 이런 단면이고요. 나쁘지 않네요. 이게 이 크림이 있으면 약간 크리미 빵하고 똑같아져요. 어떤 빵에 넣든 간에 아마 그 모닝빵에다가 크리미 빵 크림을 넣으면은 아마 크리미 빵 맛이 아마 모닝빵에다가도 전해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이 크림을 그대로 모닝빵에다가 넣어도 같은 맛이 나지 않을까. 그 정도로 크림 맛이 강력합니다. 맛은 괜찮습니다. 훌륭해. 이 크림 맛도 사실 변함이 없어요. 훌륭한 맛입니다. 어렸을 때 학교 끝나고 하교하는 길에 가끔씩 출출해지면 크리미 빵 먹고 그랬는데 옛날 생각나네. 이거는
편의점에 있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완두완두팡이라는 이 빵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자, 한번 먹어봅시다. 빵이 되게 부드럽다. 맛있네요, 이거. 빵의 식감이 되게 연한 빵을 먹는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러워요.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크림에서 약간 녹차향 같은 향이 나는 것 같은데, 완두콩 냄새인가? 녹차향 같은 느낌의 향이 나는 것 같은데, 완두콩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근데 맛은 괜찮아요. 크림이 이런 크림이거든요. 약간 연두색 크림인데 빵의 식감은 약간 모닝빵을 먹는 느낌이라 보면 될것 같아요. 크림만 없으면은 완전히 모닝빵. 모닝빵이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은데요. 맛은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빵이 되게 부드러워요. 약간 모닝빵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크리미 빵하고 순수유 완두완두팡이라는 두 가지 빵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빰빰빰빰빰빰빰.